자,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제철 가리비로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제철 가리비로 가리비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일 파스타로 만들 경우에는 링기네 파스타 면이 가장 적합합니다.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리비를 먼저 찌도록 하겠는데요. 가리비를 찔 때 필요한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림, 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입니다. 한 스푼 넣어주고 물 50ml. 처음에 센 불로 켜주세요.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춰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솔로 손질한 홍가리비 8개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3분간 그대로 쪄주세요. 3분이 지났다면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분 다 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다시 뚜껑을 닫고 3분간 뜸들여 주시면 됩니다. 3분이 지났다면 뚜껑 열고, 자, 가리비는 알맹이만 따로 빼놓으세요. 잘 익은 가리비는 살짝만 흔들어도 분리가 됩니다. 자, 가리비는 이렇게 빼놓고 가리비를 찌고 나온 육수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알리올리오 파스타의 맛 포인트입니다. 자, 가리비 육수는 가리비와 함께 부어주세요. 파스타 면을 삶아 보겠습니다. 잘 삶아질 수 있도록 큰 냄비나 궁중팬 준비해 주시고요. 인분 기준은 1인분입니다. 물 1리터 부어주세요. 끓어오를 때까지 불은 센 불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은 천일염 10g 넣어주세요.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 젓가락으로 녹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링기네 파스타면 150g 1인분 기준입니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가상자리에 이대로 놔두면은 타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살살 저으면서 면을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다 넣었으면은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그대로 면을 삶지 마시고 초반에는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어느 정도 면발이 풀리면은 그때부터 파스타 면을 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타 면을 잘 삶는 방법은 파스타 봉지에 보시면은 삶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분이라고 적혀 있죠. 8분을 다 삶게 되면은 오버쿠킹이 되기 때문에 봉지 기준에 8분이라면 6분만 삶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파스타 면을 다 삶고 나서 팬에서의 조리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면을 70에서 80%만 익혀주는 겁니다. 파스타 면이 들어가고 한번 이렇게 휘 저었을 때 면이 부드럽게 풀린다면 이때부터는 불을 중불로 낮춘 다음에 6분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지났다면 불을 끄고 넓은 트레이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면을 다 건져주세요. 70% 익은 파스타면은 널찍하게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펴주시고 상온에서 놔두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스타면을 삶고 난 면수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알리올리오 파스타 1인분 기준에 통마늘 4개 준비해 주시고 꼭지는 미리 다듬어 주세요. 두꺼운 편으로 썰어 주세요. 두꺼운 편으로 3등분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리비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불은 가장 약한 불로 켜주세요.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숟가락 기준으로 5스푼 넣어주세요. 중요한 팁은 기름이 너무 많아도 유화가 잘 안되고 또 반대로 물의 양이 너무 없어도 기름과 섞이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은 팬에 바로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이 갈색이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시커멓게 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약한 불에서 마늘에서 갖고 있는 은은한 향과 맛있는 오일을 만들면 되겠죠. 가장 약한 불에서 기포가 올라올 때쯤에 페페로치노 미리 다져놨습니다.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 가장 약한 불에서 오일과 페페로치노 향을 최대치로 잘 뽑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페페로치노와 마늘을 볶다 보면은 마늘 향이 세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갈색빛이 올라왔을 때쯤에 집에 있는 국자로 면수를 한 국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불을 중간불로 켜주시고 면수와 함께 섞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도 알리올리오 파스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리비 8개와 가리비에서 나온 육수 다 넣어주세요. 면수 반 국자를 더 넣겠습니다. 자,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파스타면을 넣어주세요. 면수에 잘 섞어주시면서 면을 빠르게 풀어주세요.
70% 익은 파스타면을 프라이팬에서 완벽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익히다 보면은 파스타에서 갖고 있는 전분이 쭉쭉 빠지면서 올리브오일과 면수가 하나로 섞여야 됩니다. 그걸 이제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파스타면을 둥글게 둥글게 섞으면서 조리를 해주세요. 자, 중불에서 계속해서 파스타면을 둥글게 둥글게 해주시고, 면수가 어느 정도 쫄아졌을 때쯤에 조금 더 파스타면을 섞어주시면서 조리를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끈적끈적하게 됐을 때쯤에 불을 꺼주세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는 유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마지막으로 티 저어주다가 여기서 만대가래를 하겠습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되는 유화 과정. 이 과정을 약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전분이 면수와 하나가 돼서 끈덕끈덕 크리미하게 쩍쩍 소리가 납니다. 쩍쩍 소리가 났을 때 수돗해주시면 돼요. 유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프라이팬 바닥에 보시면은 면수에 다 흡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하게 조리가 된 알리올리오 파스타입니다. 자, 이제 접시에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크리미한 파스타면에 나 가리비 들어갔어 하고 위에다가 가니쉬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수한 마늘도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파슬리 넣어주세요. 저는 체중 관리로 인해서 알리올리오 파스타를 만들었지만 제가 먹지 않고 제 친동생 까기한테 이 요리를 먹게끔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친동생 까기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 어떤 맛이 느껴져? 일단 부드러워. 어때, 너 그 알리올리오 파스타 처음 먹어보냐? 아니면 어때? 처음 먹어보지. 처음 먹어봐? 응. 가리비 먹어봤어? 아, 가리비도 맛있네. 어. 응. 가리비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응. 오늘 영상이 좋았더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먹었습니다.